안녕하십니까. 우리 대구 경북의 당원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너무 나라가 어렵고 우리 당이 지금 어려운 상황이라서 우리 당원동지 여러분께 여러 가지로 송구스러운 심정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넋을 놓고 있기에는 너무나 엄중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당의 여러 가지 그 문제를 정말 해결해 주시기 위해 흔쾌히 그 비대위원장을 맡아주신 임명진 위원장님께서 저희 지역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아까 오찬 간담회에서 들었습니다만은 우리 임명진 위원장님이 우리 대구의 취객입니다. 그 처가가 우리 대구시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여러분 뜨거운 그 환영의 박수로 우리 취객을 환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그 우리 비대위원장님을 통해서 여러 가지 그 반성 다짐의 결의를 다지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우리 당을 뛰쳐나간 분들이 그 대구에서 창당대회를 했습니다. 우리가 연초에 신년사에서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은 비난하지 않겠습니다. 당당히 정책 경쟁, 혁신 경쟁에서 보수의 적통인 이 새누리당임을 반드시 우리 시도민들께 입증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고 힘내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백승주 경북도당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예, 경북 도당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구미갑의 백승주입니다. 우선 입주 이접시 의미 있는 행사에 참석해 주신 대구 경북 당원 동지 여러분께 정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두 번째 이렇게 개사를 하려니까 앞에 제가 준비해 놨던 게 하나 윤재욱 위원장이 사유했습니다. 임명진 위원장님께서 기차에서 내리자마자 대구에 연구가 있습니까? 제가 물으니까 연애할 때 많이 왔다 그럽니다. 무궁화 열차 타고 대구의 사이, 경북의 사이임을 일성으로 저한테 전해주셨습니다. 우리 임명진 위원장님께 힘찬 박수 드립니다. 대구 경북의 사이가 일을 더 잘할 수 있도록 저희들 힘을 보태고 잘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새누리당은 지금 철제절명의 과제가 전국 규모의 정당을 유지한 가운데 수권 능력을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그러한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비대위원장님을 모셨고 오늘 그것을 의지를 결집시키기 위해서 당 지도부 전원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임민진 위원장님께서는 변화와 최신 그 속에 책임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우리 당 지도부를 맡고 있는 원내대표님과 사무총장님께서는 정우택 원내대표님과 박명우 사무총장님은 화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는 늘 우리 경북 대구가 대구 경북이 보수정당의 종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종가집에서 가장 고생하는 분이 누굽니까? 종부입니다. 실리는 없지만 책임은 무한히 있는 것이 종부입니다. 정말 고생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저는 임명진 위원장님 강조하시는 책임과 정우택 대표님이 강조하는 화합의 중간에 헌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금 경북 대구는 헌신을 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당을 위해서 헌신합시다. 대구 경북을 위해서 헌신합시다. 조국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하여 헌신을 다짐합시다. 감사합니다. 예, 윤재욱 백승주 의원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까 참석자 소개에서 빠졌습니다. 우리 이인재
전 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은 정우택 원내대표님을 모시고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원내대표를 맡고 있는 정우택 의원입니다. 오늘 평소 존경에 마지않는 임명진 비대위원장님, 또 김관영 우리 고문님을 비롯해서 비대위원님들, 또 우리 국회의원님들, 또 각 단체장님들, 또 단체의장님, 의원님들, 또 우리 당을 이끌고 계시는 우리 핵심 우리 당직자 여러분들,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서 오늘 간담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시작하셨은 만큼 모든 일이 만사형통하고 여러분 댁내 다 평안하시고 우리 대한민국의 보수의 심장인 대구 경북이 더욱 번영하기를 충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것은 정말 저희 당이 이제 밟고 있는 과정이 바로 혁신의 과정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혁신은 정말 살 가죽을 뜯어내는 고통을 겪는 과정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아픔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이 당이 거듭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우리 한마음 한뜻에서 이 자리에 모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사랑하셨던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이 마음이 정말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저보다도 10배, 100배, 1000배 더 마음의 아픔을 느끼시라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 아픔을 이겨내고 새롭게 뭔가는 앞으로 전진해야 되는데 그 과정을 어떻게 겪어나가야 될지, 우리 당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지 우리 임명진 비대위원장님을 모셨습니다. 정말 어렵게 모셨습니다. 이분이 오셔서 지금 한 보름 남짓 되십니다만, 한 20일 가까이 되나요? 이렇게 됩니다만, 헌신적 노력으로 우리 당을 한번 정말로 새로운 보수의 신당으로 우리 새누리당을 거듭 태우게 나가게 하기 위해서 노심초사 불철주야 일을 같이 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같이 이 자리를 간담회를 통해서 이 비대위원장께서 과연 어떠한 뜻으로 우리 당에 오셨는지, 과연 임명진 비대위원장님이란 분은 어떤 분인지, 어떤 생각을 갖고 이 당을 개혁해 나가려고 하시는 건지 여러분과 진지한 대화를 통해서 여러분과 공감대를 형성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간담회가 여러분과 같이 진지한 대화를 통해서 우리 새로운 나갈 길을 모색하는 그러한 훌륭한 공감의 자리가 된다면 오늘의 간담회는 성공적이다, 저는 감히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힘내시기 바랍니다. 이런 아픔은 우리가 겪어도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는 게 우리 대구 경북 여러분들의 슬기와 지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보수의 심장 대구 경북에서 여러분 우리 당을 새롭게 살리는 기적의 바람을 한번 일으켜 주시겠습니까? 한번 여러분과 함께 우리 당을 혁명적 쇄신의 우리 임명진 위원장님과 같이 한번 동행해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저도 여러분의 뜻을 받들어서 우리 새누리당이 굳건한 이 나라의 보수 정당으로서 또 보수의 심장인 우리 대구 경북 여러분의 의지를 담아서 우리 당이 재건하는데 저도 원내대표로서 모든 역할을 하겠다는 약속을 올리면서 우리 당원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건승을 기원드리면서 인사에 가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정호태 원내대표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국회 개헌특위 간사를 맡고 계신 이철호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개헌이 최고의 개혁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개헌 추진 관련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이철호 의원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수학선생 했던 사람이 어쩌다 보니 개헌 전도사가 되었습니다. 왜 그래 됐느냐, 뭐 탄핵하자 하길래 무슨 소리 하나, 이게 탄핵 안 된다. 저는 그러면 개헌을 해서 명예롭게 질서 있는 대진을 하도록 하자. 엄청나게 제가 감을 질렀습니다. 그리고 들고 계시죠? 이 팻말 만들어가지고 1인 시위도 하고 온갖 짓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정현 대표, 김무성 대표한테 야당에 끌려가지 말고 개헌하면은 저 사람 우리가 탄핵 안 들어가면 탄핵 안 되는 거 아니냐.
어차피 대통령도 개헌하자 했으니까 개헌해서 바꾸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정현 대표한테 아버지가 갑자기 뇌졸중 쓰러지면은 의사를 불러야지. 임명진은 의사를 불렀으면 우리가 탄핵도 안 가고 특검도 안 받고 국조특위도 안 해도 되는데 오만 거 다 받고 이래 있는 마당에 이제라도 우리 개헌해서 새로운 나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역대 우리 대통령들 한 분도 제대로 편안하게 쉬는 분 없습니다.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다 아시잖아요. 어떻게 가시는지. 그 다음에 전두환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 또 뭘 좀 잘해보려고 민주화 했던 분들도 YS, DJ 어떻게 됐습니까? 그 다음에 노무현 대통령. 그 대통령 계시지만 사실 그렇게 자유롭지 못하잖아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모두가 순실이가 옆에 다 있었습니다. 순실이가. 그건 더 큰 순실이가 있었어요. DJ 때는 DJ 때는 기업에 빙땅 쳐가지고 북한에다 4억 5천만 달러 요새로 말하면 5천억이에요. 5천억. 5천억 갖다 준 그 큰 순실이가 있었습니다. 그게. 그런 것들 때문에 이 나라가 이래 됐습니다. 그래서 제왕적 대통령은 이제 실컷 해봤고 그로 인해서 대통령을 제해서 사실은 못 사는 나라가 이렇게 3만 불 시대까지 오긴 왔습니다. 이제는 유럽에 또 OECD 국가 중에 우리같이 대통령제 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미국 안 있나 이거 하는데 제가 얼마 전에 미국 갔습니다. 미국 가니까 미국 트럼프를 가장 먼저 지지했다는 공화당 하원 정보위원장 누네스 이 양반한테 내가 이런 이야기 했어요. 당신이 제일 먼저 지지했으니까 실세 아이가 한국의 방위비 분담 많이 하고 있고 독일 일본보다 훨씬 많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한미 FTA 해가지고 일자리 없어졌다 했는데 너도 우리한테 수출을 많이 했고 우리도 수출이 많이 늘었다. 서로 윈윈이다. 그리고 북한 핵 중국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했다가 또 어떨 때는 빵 먹고 해결한다고 하고 왔다 갔다 불안해서 안 되겠다 우리. 그런 거 확실히 좀 이야기해달라. 그래 누네스한테 이야기하니까 누네스 대답이 이겁니다. 그분은 73년생이니까 30살부터 국회의원을 했더라고요. 그래 이 양말이 내가 트럼프를 먼저 지지한 게 아니고 정보위원장이라서 중립을 지키려고 하는데 그래도 공화당 의원이기 때문에 누가 지지해달라고 하면 해주려고 하는데 아무도 안 하는데 트럼프 혼자 하더라 이게. 그러네 할 수 없어 지지한다 했다 이게. 그것이 내가 딴 거 아니고 트럼프는 사업가다. 정치인이 아니다. 국방 외교 모른다 그 사람.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지금부터 우리가 그 사람을 교육을 시키고 장관들이 잘 들어와가지고 정책을 하면 되는데 한국 별로 걱정 안 해도 된다. 방위비 분담은 자기가 잘 아는데 독일이나 유럽에 보고 한 이야기지 한국 보고 한 이야기는 아닌 것 같다. 충분히 설명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만약에 우리나라 대통령 당선이 있는데 정보위원장 제가 그 사람은 사업까지 정치인이 아니다. 아무것도 모른다. 이래 이야기했을 때 내가 버티내겠습니까? 바로 조사 들어옵니다. 바로 조사 들어. 이처로 틀어가지고 보낼 데 없나. 그게 우리나라입니다. 그래서 제왕적 대통령 눈만 홀기도 꼼짝을 못합니다. 여당 원내대표 정부수석이 말 한마디 하면 꼼짝 못해. 다 바꿔야 정책. 그래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제도를 바꿔야 됩니다. 확실히 바꿀 수 있겠죠 여러분. 오늘부터 가서 그럼 어떻게 할래 어떻게. 제일 먼저 여기입니다. 어떻게 하나? 시간이 없다 이렇게 합니다. 시간은 충분합니다. 87년도 9월 17일 날 국회 개헌 발의해서 10월 27일 딱 40일 만에 헌법 투표까지 다 마쳤습니다. 40일 만에 충분합니다. 지금 국회에서 연구를 엄청나게 해놨습니다. 18대, 19대 국회의장님들이 자문위원 만들어가 법 조문까지 다 만들어놨습니다. 우리 당에 또 정정섭이라는 큰 헌법 전문가 인재가 있습니다. 우리 당도 지금 조문 작업 다 했습니다, 지금. 어떤 식으로? 우리 국민들은 대통령 내 손으로 뽑는 걸 좋아합니다. 대통령제 안 하면은 내각제입니다. 내각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영국을 왕이 있고 일본도 천황이 있습니다. 이건 정정섭 위원한테 제가 배웠는 겁니다. 수학선생님 뭘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은 왕을 가지고 하는데 왕이 없는 나라는 대통령을 뽑습니다. 독일은 간접선거로 대통령을 뽑습니다. 오스트리아 이런 나라는 직접선거로 뽑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직접 선거에 대통령을 뽑고 내각 책임자로 가자. 그러면 국회 너희들 믿을 수 있나? 앞으로 내각 책임자 하면요, 국회의원들 할 사람, 실력 있는 사람 많이 들어옵니다. 많이 들어오니까 그거 걱정 안 해도 되고, 만약에 40일만 하나 됐는데 민주당에서 지금 자꾸 소그름 칩니다. 왜? 대통령 다 됐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숟가락 입에 떠넘어 되는데 우리가 탈취하려고 하니까 안 된다. 그래서 대통령 되고 난 다음에 그때 자기들이 개헌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역대 대통령들 다 그래 약속했습니다. DJ도 DJP 할 때 내각제 한다고 약속을 하고 했다가 사문화식이고, YS도 3당 합당할 때 내각제 고친다 해놓고 그때 내각제 파동이 일었잖아요. 안 합니다. 이명박 대통령도 하락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하락했는데 마지막에 지금 하자 이래도 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대통령 되면 안 합니다. 문재인 대표가 대통령 되고 난 다음에 하겠다 이렇게 하니까 그 당의 김종인 대표가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그것은 거짓말이다. 거짓말 맞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개헌을 이렇게 주장하다 보니까 오늘 개헌특위 위원장을 임명진 우리 비대위원장님 시켜줬는데, 임명진 위원장님은 이순신 말고 인순신이라고 불러주세요. 앞으로 나라를 구할 사람, 우리 당을 구할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어른이 나보다 훨씬 먼저 개헌하자고 시민운동을 많이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당 개헌특위를 만들어라, 또 시민과 같이 하자, 우리 당이 없으면 안 된다, 이런 전략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대구, 경북 대구, 우리가 나서서 이번에 대통령제를 꼭 바꾸는 그런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실 수 있죠? 이거 오늘 들고 가서 복사해가지고 집집마다 뿌리고 2천 원 이야기하는데 보니까 대통령 우리 손 뽑고 내가 책임져 하면 나라 잘 되겠다, 이렇게 제도를 바꿔야 됩니다. 꼭 해주시고 나한테 많이 묻습니다. 너 탈당 안 하나 한다고요. 야, 주인이 탈당하는 거 봤나? 경북 사람이 이 당의 주인 아니냐, 주인. 내가 나갈 때는 집 문서 들고 가야 되지. 그냥 못 막을 수 있나? 그래서 앞으로 임명진 위원장님이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집 새로 고쳐가지고 우리가 잘하면은 개헌을 하자는 사람 텐트 딱 쳐가지고 거기에 전부 도락해가 우리 당이 가장 큰 기둥이 됩니다. 우리 당이. 절대 여우신 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가 또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보수 정권을 만들어야지 나라가 망합니다. 태극기가 왜 요새 휘날린 줄 알아요? 좌파 정권 때 가신 분들 겁이 납니다. 저도 여러 가지 정보를 많이 알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우리가 똘똘 뭉쳐서 새로운 나라 만드는데 개헌을 통해서 보수 정권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 하시겠죠, 여러분? 제가 김관영 도지사 밑에 부지사 인사했는데 좀비아가 도지사님 잘했습니까?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큰 대구 경북 대구 우리 새누리당 당원 여러분, 비상대책위원장인 임명진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큰 인사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나라가 미중유의 어려움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우리 당도 물론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와 같은 모든 책임 우리 국민들은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이 책임이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국회의원 여러분들과 또 시도의 여러 의원 여러분들, 또 우리 새누리당 당원 여러분들, 또 지난 9년 동안 우리 새누리당을 한결같이 지지해 주셨던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새누리당을 찍었다는 거 부끄럽다, 새누리당 국회의원이라는 거 떳떳하지 못하다, 이제 그런 말씀들을 하시고,
또 우리 새누리당을 믿었던 만큼 또 그만큼 신뢰하고 기대했던 만큼 우리 국민들의 실망도 크고 또 우리 지지자들의 절망도 깊고 사실 이것이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우리 당의 솔직한 그런 형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언제까지나 이렇게 절망할 수만은 없습니다. 그동안 우리 당을 믿고 지지해주고 성원해주신 국민 여러분들, 실망에 빠지는 국민 여러분들, 또 전국인 우리 당을 위해서 말없이 헌신하셨던 우리 당원 여러분들, 더 이상 이렇게 절망 가운데 있을 수 없고, 우리가 이렇게 절망 가운데 있으면 새누리당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보수가 다시 살아날 수 없고, 우리가 보수가 무너지면 이 나라를 지킬 수가 없고, 이 나라가 어려워지면 많은 어려움과 고생 가운데 있는 이 백성들을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허리띠를 동여매고 우리 국민 여러분들에게는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우리에게 책임을 맡겨주셨는데 이 뭐 책임이라는 건 누구 한두 사람의 책임이 아닙니다. 우리 새누리당 모두의 책임입니다. 뭐 물론 책임의 경중은 있을 수 있지만 저는 늘 강조하는 것은 이 새누리당에 있다가 다른 당으로 나가신 그분들에게도 똑같은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무슨 밖에 나가서 당명을 바꾸고 따로 당을 한다고 해서 이 책임을 면할 길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국민들 앞에 솔직하게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고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믿어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당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임명을 받고 전국위원회에서 임명을 받고 제가 응급실의 의사가 됐습니다만은 이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 국민 여러분들에게 우리 잘못을 정말로 솔직하게 스스로 인정하고 잘못했습니다. 사람이란 게 세상을 살다 보면 잘못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당이 60년 역사, 긴 역사를 가졌습니다만 영역의 역사입니다. 자랑스러운 때도 있었고 참으로 국민들에게 면목 없었던 때도 있었고 이 우리 당의 역사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위기를 극복했는가, 국민들 앞에 잘못했다 책임을 지고 다시 한번 저희들을 믿어주세요. 우리 국민들이 다시 우리의 그 모습을 보고 믿어주시고 그래서 오늘까지 60년 역사 가운데 10년을 빼고는 국민들이 50년을 넘게 우리 보수 정당 새누리당을 지지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한나라당 때도 기억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을 때 우리 당에는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나라에 바쳤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지금은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잘못을 솔직하게 시인하고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그리고 저는 다시 이렇게 안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에게 용서를 빌고 그리고 다시 한번 저희들 믿어주세요. 이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백득 일어나야 될 때인데 새누리당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 나라를 위해서, 보수를 위해서, 이 백성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주저앉아 있을 것이 아니라 절망 가운데 있을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여러분 일어나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당을 재건하고 보수를 다시 세우고 이 나라를 다시 한번 굳게 붙잡고 백성들을 섬겨나가는 일에 우리 새누리당이 다시 한번 벌떡 일어나고 다짐을 해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저의 생각과를 말씀을 드리고 또 여러분들 함께 마음과 뜻을 모으는 그런 다짐을 하는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제가 이 새누리당에 와서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있어서 뭐 꾸중도 듣고 뭐 비판도 받고
제가 정치를 뭐 해본 사람이 아니니까 여러 가지 실수가 있습니다. 또 뭐 여러분들에게 본의 아니게 마음의 상처를 드린 분들도 있어서 전 정말로 인간적으로 가슴이 아프고 그런데 여러분 그 중에 제가 한 가지 딱 잘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건 뭔가 존경하는 우리 김관영 지사님을 우리 비상대책위원회에 상임고문으로 모신 거 이거 제가 잘한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저는 별로 걱정 안 하는 것은 이제 비대위원장을 하면서 걱정 안 하는 것은 제가 잘못하면 우리 김관영 지사님께서 상임고문이시니까 늘 지도를 해주실 테니까 바르게 지도를 해주실 테니까 저는 별로 걱정 안 합니다. 이러면서도 걱정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부족하고 저는 잘못할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김 지사님께서 우리 상임고문님께서 잘 지도해 주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거 잘 해놨습니까 제가? 한번 좀 큰 박수로 좀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우리 고성욱 박사님. 제가 실수 안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김 집사님 때문에. 네. 고 박사님. 네. 예. 제가 그쪽으로 가겠습니다. 예, 전 저 불러놓고 혼자서 다 하시는. 아, 뭐 죄송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고성욱입니다. 그 제가 대구 자주 내려오는데 오늘은 내려오면서 아주 저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 제가 대구 출생인 건 아시죠? 예, 그래서 뭐 고향이라고 늘 생각하는데 오늘은 어느 때보다 좀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 지금 오늘이 세 번째입니다. 일산 경기도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첫 번째 했고 그다음에 수원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두 번 다 좀 진행 과정에서 약간 소란이 있었습니다. 뭐 별건 아니지만 페이스북으로 다 생중계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저는 뭐 그런 것들이 새누리당이 죽어서 다시 나는 그 고통스러운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마 이 당직자들 사무처에서는 이제 그런 소란스러움이 또 날까 봐 겁이 나는지 뭐 저한테 미리 뭐 질문지를 이렇게 잔뜩 많이 주고 어떻게든 좀 이 잘 되기를 이렇게 지금 하는데 아니 뭐 그 정도 소란이야 뭐 불가피한 거 아닌가요? 그럼요. 그런데 예. 그리고 뭐 여러분 여기는 뭐 대구니까 대구 경북 분들이 모였으니까 뭐 소란을 떨어도 좀 품격 있게 떠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믿어도 됩니까? 네. 예. 그런데 뭐 저는 뭐 대구에서 나와서 고향이다 이러고 제가 편하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데 이명진 비대위원장도 고향이 대구랍니다. 저는 충남 당진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된 일입니까? 제가요? 저 고향은 뭐 충남 당진이 맞고요. 충남 당진 맞죠? 네, 그럼 예, 근데 네. 어쩌다가 대구가 고향이라는 고향 아니고요. 처갓집입니다. 여기가 사실은 처갓집? 네. 아, 그 고향보다 더하지. 아, 그렇죠. 저를 기차 타고 내려오는데 서울에서 너무 빨리 오는 거예요. 야, 이렇게 빨라졌는가. 제가 옛날에 대학교 때 연애를 했는데 이 대구천이하고 연애를 했습니다. 이 삼덕동에 사는. 이제 그래서 그때는 뭐 돈도 없었을 때고 뭐 기차가 새마을호가 있긴 있었지만 무궁화호를 타고 내려오니까 얼마나 더디 오는지 더군다나 뭐 이거 애인을 보고 싶어 죽겠는데 기차는 안 가고 그런데 오늘은 너무 빨리 와가지고 이게 웬일인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제가 연애하느라고 이 대구를 많이 드나들었습니다. 근데 참 그 네. 비대위원장 맡고 나서 한동안 집에서 쫓겨나셨다고. 아, 그 대구 여자가 지독하더라고요. 보니까 제 아내가 삼덕국민학교를 졸업했고 그리고 대구 여중 경북여고를 졸업했습니다. 이제 그랬는데 이게 뭐 괜찮아서 결혼했더니 두 가지가 문제더라고요. 보니까. 이거 얘기해도 되는지 집에서 안 쫓겨났는지 모르지만 하나는 음식 솜씨가 엉망이에요 보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뭐 얼마나 억센지 제가 이번에 새누리당 비대위원장 갔다고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열흘 보름 동안은 집에 못 들어갔습니다. 무서워가지고서 아주 간신히 지금 빌고 요새는 좀 집에 드나드는 편입니다. 네. 네, 네. 이제는 집에서 네. 아침 들으시고 나오시죠? 네, 아침 얻어먹고 네. 나오는데 맛은 여전히 웃고 맛은. 알겠어요. 네. 아이고 참.
저 편하게 하시죠. 처같이 보셨으니까. 아, 네. 뭐 100년 손님이라며요. 네. 사위는. 네. 김명진 비대위원장이 스스로 딱 하나 잘한 거 있다고 하신 게 이제 김관영 지사를 비대위 네. 상임고문으로 모신 거. 이것도 뭐 쉽게 모셨을 것 같지 않습니다.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잠깐 좀 올라오시겠습니까? 네네네. 네. 아주 추운 겨울에 가가지고 삼고초리 했습니다. 네. 마이크 좀 남는 거 있나요? 아니 아니 이미 드렸어요. 아 예. 그 어쩌다가 그래도 게임에 빠지셔가지고. 저는 사실 그 우리 자랑스러운 임명진 비대위원장을 전혀 잘 몰랐습니다. 그냥 언론을 보는 정도인데 아, 이러니 가는 길에 서예 선생 안동의 하회에 오셔서 임난 때 고국에 참 그런 정성으로서 했던 지혜를 배우겠다 이래 오셨어요. 그 지사가 안 나가고 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나가서 영접을 했는데 그 추운 바람을 맞으면서 돌발을 맞으면서 같이 이제 식사를 했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얘기를 저는 뭐 좌파도 있는 얘기도 듣고 좀 조심을 해야 되겠다 말을 처음부터 긴장을 바짝 했었어요. 근데 이런 보니까 아 대단한 분이더라. 확실하다. 국가관도 확실하고 또 새누리당을 정확하게 깨뜨고 계시더라. 또 탄핵 정국의 흐름이라든지 안보 대란이든지 이런 예측 가능한 일들 전부 정확히 알고 계시는데 저도 상당히 또 뭐 고시도 되고 지사도 제가 한 6선까지 했으니까 상당히 많이 알거든. 아, 근데 맥을 못 쓰겠더라고. 그래서 말씀을 듣고 아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제가 부족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제가 이실직고를 했습니다. 이런 어른 같으면은 예, 당도 구하고 또 나라도 지켜가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보니 참 뜻을 받들어서 개혁에 참 개혁 어렵습니다. 그것을 모시고 직접 전선에서 그 많은 희생과 모든 것을 다 내려놨더라고요. 뭐 경실련 것도 다 내려놓고 방금 사모님하고 관계도 그 틀린 날이 아닐 것입니다. 다 내려놓고 오직 당을 구하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오신 어른께 뭔가 당원으로서 확실히 좀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냥 가시면 어떻고 싶었는데 그것도 상임고문을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아 이제 제가 이제 참 말씀을 올리고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해서 네. 뜻을 잘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보수 열차도 고장이 났고 자, 탄핵도 가고 안보도 흔들리고 온 나라가 뒷범벅이 되어 있는데 유일하게 믿는 집권 여당 새누리당의 구국에 또 구당의 일념으로 몸을 던지신 비대위원장 제 뜻을 받들어서 TK열차가 제대로 좀 달려갈 수 있는데 여러분 모시고 여러분 뜻을 받들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예. 감사합니다. 근데 저기 두 분이 누가 연장자신가요? 연장자시죠. 제가 좀 네, 이렇게 아 그러세요? 그럼 형님 되시고 더 젊어 보이시는데 사석에서는 형하고 하십니까? 저는 감히 그렇게 못하고 그저 우리 상임고문님 그러고 모시고 있습니다. 야, 저 TK에서는요. 야, 나 형이라 불러라 이렇게 안 하면 마음을 안 넣는 거래. 네? 아이 자리 한번 하실래요? 이제 하겠습니다 앞으로. 네. 네. 형님 잘 좀 부탁합니다. 예, 저, 예, 고맙습니다. 예, 지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네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앉아서 저희가 저 페이스북으로 저 세 번째 오늘 이 토론회까지 생중계하고 있는데
첫 번째 일산 킨텍스는 10만 명 넘게 그 실시간으로 누적해서 봤습니다. 중계를 받고 수원에서는 제가 6만 명까지 오는 걸 확인했는데 아마 더 늘었을 겁니다. 지금 2시 반 현재 지금이 45분이니까 더 늘었겠죠. 한 2만 명 가까이 지금 이 페이스북을 통해서 지금 이 장면을 보고 계십니다. 그 사실 뭐 근래 들어서 새누리당발 뉴스라고 하는 게 안 좋은 뉴스들만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명진 비대위원장이 어쨌든 당을 새롭게 만들겠다고 하면서 이제 당원들과 대화하는 자리를 시작한 거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계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오늘도 페이스북을 통해서 많은 질문들을 저희들이 받을 예정인데 가감없이 제가 좀 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많은 분들이 질문 미리 주셨는데요. 이 질문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위원장님께 질문드리고 좀 짧게 답변도 듣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 뭐 그냥 이렇게 같이 참여하시는 여러분들이 그냥 손들면은 제가 바로 질문기회를 드리려고 하는데 하도 저 사무처에서 조마조마하니까 그건 제가 조금 자제하겠습니다. 그 대구시당 여성위원장 필링 어디 계십니까? 아 질문만 주고 어디 가셨나요? 아 예, 거기 계시는군요. 예, 반갑습니다. 잠깐 나오시겠습니까? 나오십시오. 제가 질문지는 받았고, 근데 직접 질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모시는 겁니다. 네, 예, 잠깐 나오시죠. 마이크 드리고요. 예, 올라오십시오. 아유, 뭐 어떠세요? 예, 사람이에요, 사람. 네, 오셨어. 예, 저기 이 질문지 맞죠? 이 부분을 좀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 부분을 네. 질문을 조금 네네. 앞서두가 네. 있어야 되는데 그게 네, 네, 그러세요. 예, 예. 이면 예. 그, 예, 이거 이거 저희가 이걸로 드리는 아, 그러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 임명진 비대위원장님께서 새누리당에 오심을 진심으로 반갑게 생각하고 환영합니다. 그리고 먼 길에 오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토론회를 또 소통의 자리를 마련해 주신 데 대해서 두 번 감사드리겠습니다. 저희 이 이명박 박근혜 보수 정권 10년이 탄생할 수 있었던 배경은 대구 경북 시도민들께서 연이어 보내주신 압도적인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당과 정부는 많은 노력을 했지만 그 믿음에 100% 보답을 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임명진 비대위원장님께서 대구 경북 시도민들께 죄송하다는 한 말씀 우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예, 그리고 우리 당의 강력 정책, 당헌 당규 등 기본적인 체제는 어느 당과 비교해도 잘 정리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를 운영하는 데 문제가 있어 오늘의 위기를 맞았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건의는 당의 지도부가 바뀌어도 국민들이 당원들의 눈높이 맞게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만들어 주십사 하는 것이고요. 첫 번째 건의사항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건의사항은 올바른 당청 관계의 모습이 무엇인지 고민하셔서 제도적으로 장치를 좀 만들어 주십사 하는 그 건의사항입니다. 예. 그 건의사항에 조금 덧붙이자면 10년 여당을 보면 올바른 당청 관계에 대해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당헌에도 당과 대통령과의 관계에 있어서 국민들의 언론에 비춰봤을 때 종속적으로 그리고 약간 국회가 여의도 출장소라는 그런 언론에서 이야기들을 많이 듣고 합니다. 지도부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또 담아내는데 부족함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 제도적인 장치가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건의사항 두 개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잘 알아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니, 잘. 뭐 제가 경상도 사투리 익숙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듣는 사투리니까. 그 박 위원장님
내려가시기 전에 저하고 비대위원장 바꿉시다. 훨씬 잘하실 것 같은데 저보다. 정확하게 관점도 아시고 제가 가보니까요 우리 새누리당이 지금 제가 비대위원장 몇 번째인지 아십니까? 여섯 번째입니다. 여섯 번째. 비대위라는 게 뭡니까? 자기들이 일 다 저질러 놓고 저보고 또 금방 저를 하고 자서 잘못했다고. 저는 사실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정부에서 미관 말직도 한번 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10원 한 장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한나라당 차떼기 정당에 있었을 때 강재섭 대표 때 윤리위원장으로 가서 2년 동안 그 엄청난 일을 욕을 먹으면서 했는데 제가 이명박 대통령한테 밥 한 끼 얻어먹어보질 못했습니다. 이분이 되게 인색하시더라고요. 네? 그 흔한 사회에서 한번 제가 안 해봤습니다. 물론 박근혜 대통령 때도 전 뭐 4년 동안 뭐 똑같았습니다. 저는. 그랬는데 제가 이게 여섯 번째입니다. 일 다 저질러 놓고 자기들이 못하니까 피대인을 구성하는 겁니다. 외부의 힘을 빌려서 자기들의 잘못을 고쳐보겠다는 겁니다. 이 새누리당이 여섯 번째입니다. 제가 여섯 번째 비대위원장입니다. 그래가지고 멀쩡하게 집에 가만히 있는 사람 은퇴해가지고 제가 교회 은퇴를 했거든요. 좀 일찍 은퇴해서 조기 은퇴했습니다. 왜? 좀 놀아보려고요. 조금 한 살이라도 젊어서 놀아보려고 조금 일찍 은퇴, 2년이나 은퇴를 했는데 집에 있는 사람 와가지고서 비대위원장 할 수 없이 수락하고 올 때 4시에 기자회견 하는데 3시에 제가 수락했거든요. 그런데 올 때 온 아무래도 가야 되겠다고 옷 입고 나오는데 온 집안이 다 통곡했습니다. 저도 택시를 타고 당사에 가면서 펑펑 울었습니다. 택시기사가 놀래가지고 아니 손님 왜 이렇게 울으세요? 누가 돌아가셨어요? 누가 죽었다고 그래가서 조문 갑니다. 그러고서 제가 새누리당에 갔습니다. 제가. 저 새누리당 비대위원장 와가지고 다 망쳤습니다. 저 인생. 엊그저께 누구 초상집에 갔는데 저하고 그렇게 친하던 친구들이 다 헤매고 문둥이 보듯이 하고 벌레 보듯이 하고 도망가는 거예요. 우리 집 아이들 창피해서 못 견디겠다. 너희 뭐 할아버지 무슨 비대위원 새누리당 갔다면서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다 이게. 밖에서 자기들 잘 잘못해놓고 밖에서 고쳐달라. 그리고 이건 아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새누리당을 이번에 마지막 비대위원이다. 마지막 비대위원장이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60살 나이가 먹었는데 왜 밖에서 사람을 데려다가 여러분들의 잘못을 고치려고 그러십니까? 이게. 왜 그랬는가 봤습니다. 자생력이 없어요. 생각이 없어요. 뭐 독립적 헌법기관이라고 배지 달고 다니는데 아니에요. 보니까 시키는 대로 했어요. 청와대에서 시키면 시키는 대로 했고 개파 수장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했고 자기 생각이 없는 게 우르르 몰려다니고 이리 몰려다니고 말이야.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들어가서 한 일이 뭐냐. 의원 여러분 배지 떼세요. 부끄럽지 않습니까? 새누리당 국회의원이라는 게 말이야. 나라를 이렇게 망쳐놓고 당신들이 좋아했던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탄핵의 위기에 지금 몰려있는데 무슨 염치로 배지 달고 되냐? 다 배지 떼라. 그래가지고 제가 배지 다 걷어서 우리 당 근거에다가 넣어놨습니다. 그렇게 달고 다니고 싶어하는 거. 정우택 대표님 일어나보세요. 배지 없잖아요. 이거 보세요. 윤 위원장님 한번 일어나보세요. 배지 없지? 박명호 총장 일어나봐요. 배지 없지? 백 위원장님 일어나봐요. 다 이거 당 근거에다가 제가 다 갖다가 넣어놨습니다. 자생력을 길러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새누리당이 책임을 지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안 그렇습니까? 스스로 자라겠습니다. 스스로 자라. 뭐 네. 내가 비대위원장이 말이야. 당신은 뭐 잘못했으니까 뭐 탈당하고 당신은 뭐 잘못했고 또 이거 안 하겠다.
저는 지금까지 한 사람의 이름도 부르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해라. 네. 잘못도 스스로 책임을 지고 뉘우치고 책임을 져야 다시는 그런 일 안 한다. 약간 이렇게 해서 아까 말씀하신 국민 눈높이 이런 말씀 다 하셨는데 제가 지금 제가 진단한 우리 새누리당의 진단이 이렇고 자생력이 있어야 돼요. 책임질 줄 알아야 되고 잘못도 되고 할 줄 알아야 되고 스스로 책임질 줄 알아야 된다. 이 당을 한번 자생력 있는 정당으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예. 네. 제가 오늘 아침에 두 군데서 방송을 하고 내려왔는데요. 그 MBC 라디오 시선 집중이라는 데 출연했더니 임명진 비대위 점수를 몇 점 주겠냐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80점 줬어요. 어떠세요? 위원장님? 마음에 안 드세요? 아닙니다. 아직도 50점도 안 된 것 같은데 제가 후한 점수를 주셨습니다. 제가 80점을 드렸더니 앵커가 그렇게 높은 점수를 어떻게 줄 수 있냐 뭐 별로 한 것도 없는데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없이 부연 설명했습니다. 가장 최근에 정치권에 있었던 비대위원장 김종인 위원장입니다. 이 사람은 선거 앞두고 비대위원장을 했고 당의 최대 주주인 문재인 대표가 전권을 주고 밀어줬습니다. 그리고 공천을 앞두고 있어서 공천권이라는 무기를 휘두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을 어쨌든 바꿨고 총선 승리를 이끌어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잡음이 없었습니까? 잡음 많았습니다. 그 후유증 때문에 지금도 문재인 전 대표하고 김종인 전 대표가 서로 앙숙처럼 싸우잖아요. 뭐 그런 겁니다. 정치라는 게. 거기에 비해서 아니 임명진 비대위는 도대체 무기가 뭐가 있냐. 무슨 공천권이 있냐. 뭐가 있냐. 아무것도 없는데. 그리고 친박이라는 사람들이 90% 이상 당을 자주 지배하고 있고 그거 시틀린다고 해서 30명이 당을 떠난 상태 아니냐. 그런 상태에서 여기까지 왔다면 이것만 해도 대단하다. 제가 그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수 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감사합니다. 그런데 사실 네. 저 걱정이에요. 이게 당을 쇄신하고 완전히 죽은 당을 다시 살리는 과정이 뭐 응급실에 간 수술 의사로 자꾸 비유하시는데 정말 수술해야 되잖아요. 근데 무슨 매수도 제대로 없고 뭘로 그렇게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그랬다 치고. 네, 저는 이 당에 올 때 정말 아무것도 없이 빈손으로 왔습니다. 뭐 제가 여러분들 목사인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뭐 약간 은퇴를 했습니다만은 목사를 오래 했어요. 43년 했습니다. 제가 목사를 오래 했습니다. 제가 뭐 이제 좀 다 옛날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 하실 텐데 뭐 다윗에게는 뭐 돌멩이로도 다섯 개가 있었는데 저는 그런 것도 없이 이제 가지 않았습니까? 딱 하나입니다. 저는 두 가지 무기 뭐 좀 한 가지 무기만 딱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는 저 새누리당 살리러 안 갔습니다. 갔습니다. 저 새누리당 욕하던 사람입니다. 근데 나라를 살리려고 보니까 보수가 살아야 되겠더라고요. 통일 안 하시네 아무도. 여기 뭐 더불어민주당 사람만 오셨나. 뭔 일이야 이게 말이야. 그렇죠. 아니 뭐 통일 안 한다고 박수를 그렇게 유도합니까? 아니 길게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왜 보수가 살아야 나라가 사는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그러나 제 생각으로 보수가 살아야 되겠고 보수가 살려면 나라가 안 되겠다 이게 지금 현재. 보수가 살려면은 새누리당이 살아야 되겠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새누리당 그래서 새누리당이 왔어. 새누리당 때문이 아니라 보수 때문에 왔고 보수 때문이 아니라 나라 때문에 왔고 나라 때문에가 아니라 이 고생하는 백성들 때문에 왔습니다 여러분. 저 이 당에 지도 고생 많이 했잖아요. 정말로 산업 현장에서 뭐 민주화 운동하면서 고생 많이 했잖아요. 이 지금 그렇게 많이 고생, 제가 73세입니다. 해방둥인데. 그러면은 저는 그렇게 고생을 했으면 우리 애들이 젊은 아이들이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예, 말씀 계속 하시죠. 예. 죄송합니다. 이 직업병이네. 제가 오랫동안 말만 많이 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조금만 들으시고 듣겠습니다. 뭐. 요 얘기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왜 왔는지에 대한 얘기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젊은 애들이 애 안 낳겠다는 거 아니에요. 장가 못 가겠다, 시집 못 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 자살률이 세계에서 1위입니다. 하루에 46명씩 죽어요. 제일 어디서 많이 죽느냐? 국회의원들, 권력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마포대교에서 제일 많이 떨어져 죽어요. 힐조선이래요. 지옥 같은 세상이라는 거, 이게 대한민국이. 희망이 없어요, 애들이. 눈이 멀뚱해가지고 말이에요. 나 이 사람들 때문에 왔어요. 이 사람들을 살리려면 나라가 잘 돼야 되고, 나라가 잘 되려면 보수가 잘 돼야 되고, 그러면 새누리당이 살아야 되겠다. 이걸 고치지 않으면 이게 안 된다. 예. 그래서 제가 이 새누리당이 왔고, 그런 진실성 하나 가지고 왔고, 또 제가 정치적인 욕심 이런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제가 비대위원장으로서 해야 될 일이 끝났다 생각하면 저는 후를 털고 다시 제자리에 가서 편안하게 저는 여생을 보내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거 무기 하나입니다, 제가 예당이요. 네. 근데 위원장님, 그 무슨 언론에 보도되기를 3년 후에 공천심사위원장 하고 싶다고 그러셨다면서요? 아, 그거는 말이에요. 무슨 욕심 없다고 다 거짓말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제가 이게 좀 농담삼한 얘기인데, 근데 제 속은 이런 거 있었어요. 하도 사람들이 말을 안 듣잖아요. 사람들이 권력이라는 게 누구 실세 따라다니는 거 아닙니까? 아무도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지금. 예? 대변인을 제가 가서 임명하려고 그러는데 아무도 안 한다. 여섯 번째 간신히 모집했어요. 여섯 번째 이 당 대변인을. 그래서 제가 속으로 혹시 3년 후에 공천심사위원장 하면 그때를 대비해서 설 내놓지 좀 보지 않을까. 근데 그래서 농담한 거예요, 정말로. 하도 무기가 없다 보니까. 하도 안 되니까. 무기가 없으니까 3년 후에 있을지도 말지도 한 그 공천심사위원장 할지도 저자가 할지도 모른다 그러면 혹시 눈도장 찍으러 다니지 않을까. 네, 그러선 말이에요, 정말로. 네.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네. 네. 잘못했습니까? 지금 말씀 듣고 또 공심위원장 발언했다고 또 보도에 가득 찍고. 그건 욕심 없어요. 그거는 오래전에 하는 것도 안 했으니까 그것도 알겠습니다. 할 겁니다. 예. 그냥 괜히 한 얘기예요. 예. 네. 얼마나 답답하면 그렇게까지 하겠어요. 그 참석하신 분들 의견을 많이 들어달라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세영님 어디 계십니까? 예, 예. 여기 질문을 워낙 짧게 하셔가지고 제가 직접 모셨습니다. 예, 하시죠. 예, 올라오셔서 하십시오. 예. 저희들은 앞서 사회자분 이야기나 우리 비대위원장 말씀대로 우리는 그 최순실 사태 이후에 대통령이 탄핵을 맡게 되고, 안타깝게도 저희 당에서 탄핵에 대한 대응을 제대로 한번 한 적이 없습니다. 여기 대해서를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적어도 총선이 끝나고 제 2당은 되어 있었는데 어떻게 그 대통령의 어떤 혐의에 대해서 제대로 대처 한번 못 하고, 물론 네 분이 있었습니다. 탄핵에 찬성하는 부류와 반대하는. 그 이후에 대응 한번 못 지나가는 후에 네. 또 분당이 되었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90명이 넘는 의원님들이 계시지만은 아직까지도 맥을 한번 못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비대위가 만들어지게 되었고, 이후에 어떤 전략으로 당을 네. 이끌고 가실 건지에 대해서 묻고 네. 싶습니다. 그리고 잠시 우리 경북의 그 분위기를 잠시 전하겠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데가 경산시입니다. 최경환 의원님이 계시는 곳이죠. 최경환 의원님은 2선 후퇴를 선언하고 난 뒤에 경산에서 민생 탐방을 한 달여째 하고 있습니다. 공통적인 이야기가 이대로 있을 것이냐, 나가서 싸워라, 뭘 잘못했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경산시뿐만 아니고 대구 경북의 시도민들이 같은 생각이 다 가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대한 뭐 답변을 할 수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죠. 예, 고맙습니다. 예. 제가 대답할까요? 예, 그러시죠. 네. 제가 비대위원장으로 갔었을 때는 새누리당이 분당이 끝난 때였습니다. 이미. 너무 늦게 갔어요, 제가. 가보니까 배는 새서
36명이 이미 탈당을 결심을 하고, 근데 제가 간 다음에 조금 줄었습니다. 29명으로. 그 다음에 한 30명 얼마씩 탈당을 하기 위해서 줄을 서 있는 사람 쭉. 그래서 이게 저들이 보기에 1월 달쯤에는 이 우리 당이 붕괴가 돼서 아마 한 30명 정도 남을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네? 그 상황에 제가 갔습니다. 그러니까 맥을 한번 추지 못했다. 지금 출 수 있는 맥이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렇습니다. 간신히 응급조치로 구멍 뚫린 배, 물 들어오는 배의 구멍 간신히 틀어막고 있는 지금 상태입니다. 당이 제대로 추스르지 않았어. 지금 언론에서 보시지 않습니까? 언제 얼마가 탈당할지 모른다. 반기문 때문에 나갈지 모른다. 바른정당으로 나갈지 모른다. 지금 그러는 뭐 1월 구정 때 지금 또 반기문 때문에 얼마가 탈당할 거라는 지금 설이 지금 언론에서 지금 보도되고 있어요. 우리 당이 지금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정당입니다. 최경환 의원에 대해서 내가 말씀드리겠어요. 저는 아까 스스로 책임을 지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누군가. 없죠? 예, 없습니다. 새누리당 책임져야 됩니다. 지금 책임을 누가 지금 지고 계신가? 박근혜 대통령이 지고 있습니다. 제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한번 탄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요? 제 입장은? 네, 그러시죠. 예. 여기 질문이 많이 나와 있는데. 예,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제가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가기 전에 이미 윤리위원회에서 이정현 대표 시절의 윤리위원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윤리위원회가 기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징계가 절차가 진행이 된 거 다 알고 계십니다. 뭐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중지를 시켰습니다. 가서. 지금 당의 공식 입장은 윤리위원회가 엊그저께 결정했습니다만 윤리위원장 제가 모시고 올 때 전적으로 독립권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을 드렸고 딱 한 가지만 제가 당 대표로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부탁을 드렸어요. 그분이 정주택 그 한성대학교 총장님이신데 이 경북고등학교 강재섭 대표님하고 동기시고 서울법대도 같이 다니시고 그 같은 친구들이십니다. 난 그런 분인지를 모르고 모셨어요. 한마디 딱 부탁드렸어요. 강직하신 분인데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서만은 제가 부탁드립니다. 당의 입장은 안 된다는 겁니다. 제 입장은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 탄핵 전이라면, 국회에서 전이라면, 그건 뭐, 잘못한, 다 국민들이 잘못했다고 그러니까, 당에서라도 나서서, 뭐, 징계를 해야 된다. 뭐 그럴 수 있지만, 지금 탄핵이 진행 중에 있다. 예. 당원, 새누리당의 당원이라는 것보다도 더 대단한 대통령직을 지금, 직에 대해서 지금 탄핵을 하고 있다, 이게. 직을 지금 내놓는지 잘못했다든지 뭐 이거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에 뭐 우리가 당원으로서 잘못했느냐 안 했느냐 그걸 따진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게. 그리고 지금 어려운 일을 당하고 계시는데 우리 당에서까지 더 큰 어려움을 드린다는 게 인간적인 도리로 이게 될 수 있는 일이냐 이게. 예? 사법 처리가 진행이 되어 있고 또 똑같은 당원이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박근혜 대통령과 어떤 당원이 똑같은 당원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가 이거는. 이건 사람이 하는 일이 다 인간의 염치가 있는 거고 도의가 있는 거고 예의가 있는 거지 우리가 박 대통령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국격이다. 대통령은 국격이다. 그래서 우리 당에서는 지금 저는 강력하게 뭐 여러 가운데서 얘기했습니다. 탄핵 이거 징계 안 된다 우리 당에서는. 탄핵 보자. 탄핵 끌 때까지 보자. 그럼 제가 지금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욕을 먹고 있습니다. 뭐 상대 당인 지금 대표에서는 야 박근혜 대통령도 징계 모델은 주제에 그 뭐 수하 사람들을 징계해가지고 무슨 인명진 생쇼하지 말아라. 어? 그게 무슨 인명진 표 최신이냐 그럽니다. 그러나 나는 어쨌든 내가 어떤 책임이 정치적으로 책임을 진다든지 비난을 받는다 하더라도 내가 박근혜 대통령을 지키겠다 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뭐 제가 여기 와서 무슨 뭐 여러분들의 정서를 뭐 생각해서 아부하고 그런 말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제가 언론에도 얘기했고 공식적으로 얘기했고 알겠습니다. 우리 당의 윤리위원회가 공식적으로 결정했고 최경환 얘기 최경환 얘기 좀 해야 되겠어요. 네. 왜 자꾸 막으세요? 그거는 얘기 자꾸 물어보고 그러는데 지금 박수 치고 그러는데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대통령직을 잃을지도 모르는 탄핵 위기에 있다 이거예요. 누군가 박 대통령을 이렇게 모신, 잘못 모신 책임을 누가 지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누가 지어야 되느냐? 그동안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박근혜 대통령하고 내가 가깝다, 네가 가까우냐? 또 감별도구대에서 이 사람은 가까운 사람이 아니다, 저 사람은 가까운 사람이다. 총선 때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감별로 다니는 거, 친박 감별하는 거 보셨어요? 안 보셨습니까? 그래서 뭐 친박에 아니니까 친박, 그 다음에 뼈박 뭐 이래가지고서 뭐 벽, 박씨가 얼마나 많았어요? 당신들 말이야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하고 서로 가까운 사람이라고 감별도 하고, 어? 그랬으면 당신들이 가까이 모셨던 박근혜 대통령이 이런 어려움을 당했으면 사람이라면 거기에 대해서 같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니냐 말이야, 뭔가. 내 말이 틀렸습니까? 박 대통령인 백 대통령은, 박 대통령은. 예, 잠깐만요. 네, 아니, 네, 그 얘기는 여러분들에게 내가 오늘 꼭 드리려고. 잠깐만요. 저기 진행에 협조해 주십시오. 아니 지금 옛날 이야기 하는 겁니다. 지금, 예, 지금 그리고 잠깐만요. 예? 아니 저 위원장님 잠깐만요. 진행에 협조해 주시고요. 발언권 받아서 발언하시고요. 예, 그리고 아니 이미 제가 발언권까지 드렸잖아요. 그리고 최경환 의원에 대해서 질문하셨잖아요. 네, 대답을 지금 위원장님이 지금 답변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왜 그걸 못 듣습니까? 질문을 하지 말든지요. 자, 아니 발언 순서, 발언 순서 얻고 하세요. 발언 순서 얻고 하십시오. 아니, 예, 예, 가만히 있어 보세요. 자, 제가 무슨 뭐, 자, 위원장님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아, 내가 없는 예. 말이 있습니까? 다 언론에 나고 모든 국민이 다 아는 건데. 그러니까 네, 답변 마무리. 제 얘기는 이겁니다. 난 지금까지 한 번도 누구 개인 이름을 거론해 본 적이 없습니다. 나는 한 번도 지금까지 스스로 생각해서 내가 박 대통령을 이렇게 가깝게 모셨던 사람인데 아무래도 내가 책임을 져야 되겠다 이렇게 느끼는 사람은 스스로 책임을 져라. 제가 지금까지 그런 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규환 의원 뭐 이런 여러분들 얘기가 지금 뭐 세 분 여러분 나오는데 한 번도 저는 그런 얘기를 하지는 않았고 이게 여론이 스스로 모아진 겁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자기가 스스로 뭐 내가 나보고 얘기하는 거냐 이렇게 해서 사람들한테 이름이 밝혀진 것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최경환 의원에 대해서는 한 번도 최경환 의원의 채씨도 꺼내본 적이 없다. 제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예, 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대통령은 대통령직도 잃을 지경인데 국회의원 내려놓는 것도 아니고 잠시 당을 위해서 좀 탈당해달라고 그러는 정도의 요구인데 예. 그러면은 알겠습니다. 안 된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네. 지금 지금 저한테 이렇게 질문지 들어와 있는 걸 보시면 그냥 경북도당 이름 이렇게만 써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분이 어느 지역에서 무슨 활동을 하는지 전혀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당 사무처에서는 그래도 전국에 생중계되는데 이 보기 좋은 모양인도 한두 번이지 해서 이제 걱정이 돼서 저한테 주신 거고 그러나 제가 진행을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이동성 님이 그렇게 하는 것을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합니다. 수원에서 하던 대로 하십시오. 너무 겁낼 것 없습니다. 이렇게 문자 주셨는데 저 지금 짜고 치는 거 아닙니다. 예, 그냥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또 지금 제가 겁먹은 것 같습니까? 예, 예, 국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저 자부심, 자존심 스스로 지키는 거 아닙니까? 예, 앞으로 20분만 더 진행에 협조해 주십시오.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지금 2시 58분 현재, 그러니까 20분 전에 7만 1,635명이 지금 시청하고 있습니다. 예, 국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제가 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확인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새누리당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징계 절차를 밟지 않는다 이런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을 저 비대위원장으로서 윤리위원장한테 부탁해서 그렇게 결론이 났다는 말씀입니까? 엊그저께 여러분 신문 보셨습니까? 확실하게 윤리위원회에서 결정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공식적 결정입니다. 이게. 네. 알겠습니다. 당의 입장입니다. 당의 입장. 이 대구 경북 여성분들이 요리 못하고 드세다고 할까? 미안합니다. 제안에만. 김인중님 어디 계신가요? 예, 네, 잠깐 나오시죠. 또 드센 여성분 한번 모시겠습니다. 제안에보다는 못 드실 것 같지 않은데. 뭐. 네. 예.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예, 저는 안동 출신 경북도의회 비례대표 김인중 의원입니다. 예. 이 어렵고 힘든 시기에 우리 새누리당을 위해서 정말 힘든 일을 하고 계신 우리 비상대책위원장님 정말 예, 고생 많으시고 예, 여성 당직자의 한 사람으로서 위원장님께 감사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 사태, 탄핵 사태 이후에 우리 여성의 정치 지도력이 굉장히 지금 위축되고 여러 가지 참 어려움을 지금 어려운 현실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위원장님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당 차원에서 우리 그 여성들의 정치 리더십을 위해서 지금 현재 생각하시는 거나 아니면은 앞으로 우리 여성들의 정치 리더십을 키우기 위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주 간단합니다. 저희가 새누리당에 들어가서 소위 주요 당직자회라는 게 있습니다. 뭐 텔레비에서 보시는 대로 뭐 최고위원들 쫙 앉아 계시고는 주요 당직자회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세 분을 다시 모셨습니다. 주요 당직자로. 하나는 원외 당협위원장 대표를 당직자회에 꼭 참여하시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한 분은 청년 대표를 꼭 참석해라 그랬습니다. 청년 대표. 우리 당이 청년들에게 좀 지지를 못 받고 0%입니다. 30대가 내 지지율이 공식적으로 새누리당에 대한 지지율이 0%입니다. 0%. 세 번째는 여성 대표라 그랬습니다. 됐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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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저기 시간이 많이 흐르면 안 되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 여성들이 앞으로 정말 여성 정치인들이 앞장서서 자기를 반성하고 뼈 깎는 그런 아픔을 견디면서도 정말 앞으로 많은 노력을 해야만 여성들의 스스로 키워지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새누리당 차원에서도 우리 여성들을 위해서 많은 그런 제도적인 그런 방안을 좀 많이 생각을 해주셔서 앞으로 여성들이 좀 힘을 펴고 정치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집에서 우리 집사람 눈치 보고 삽니다. 여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저도 이제 뭐 내일 모레 60이 되는데 58년 개띠입니다. 예. 좋은 나이. 좋은 나이? 예. 제가 다른 데서는 그래도 선배 대접 받는데 이 동네 오면 제가 여전히 얼라 취급 받습니다. 자. 근데 진짜 젊은 비대위원이 청년 비대위원이 지금 서울에서 내려왔습니다. 잠깐 제가 모시고 얘기 좀 듣겠습니다. 예. 이 위원장님 20대에서 0%라고요? 당 지지율 20대에서 30대에서 0%라고 새누리당 지지율이 네. 장능인 비대위원은 몇 살? 지금 29입니다 또 20대인데 이 정말 자기 친구들 중에 아무도 새누리당 지지하지 않는다는 거 아닙니까? 조사상 그런데 새누리당 비대위원으로 들어왔습니다. 자, 어르신들한테 좀 저 인사 말씀도 하고 각오도 좀 밝혀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그 비상대책위원으로 참여하게 된 장능인이라고 합니다. 아까 그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저도 한번 돌이켜봤습니다. 우리 새누리당이
지금 만약에 투표하면 그 젊은 사람들 입장에서 찍고 싶은 당인가? 저도 생각해 보니까 별로 찍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들어오기로 했습니다. 이거 찍기 싫다고 그냥 단순히 욕하고 그냥 뭐 놔둘 게 아니라 제가 부족한 능력이지만 그래도 젊은 사람의 또 나름의 시각으로 한번 우리 20대, 30대들 또 찍을 만한 당으로 만들어 봐야 된다 이런 생각했습니다. 예. 그래서 20, 30대들이 찍을 수 있는 당으로 어떻게 만들려고 그러세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듭니다. 특히 뭐 저도 뭐 치열하게 공부도 해봤고 뭐 군생활도 해봤고 뭐 창업해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일도 해봤는데 뭐 우리 주변의 친구분들 아니면 뭐 20, 30대 다른 젊은 분들 보면 뭐 취직하기도 힘들고 요즘 뭐 몇 포 세대 뭐 헬조선 어쩌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 누가 저한테 그러면 너는 무슨 수저냐 하면 저는 제 스스로 금수저랍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사실 부자면 금수저인 건데 근데 요즘은 이거 다 이게 사회 탓으로 가니까 근데 물론 사회가 지금 전 좀 잘못 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사회가 잘못 가고 있고 근데 그거에 대해서 특히 젊은 사람들의 소외감을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이게 기성 정치권에 소통을 하려고 해도 연결되는 통로가 잘 안 느껴집니다. 그리고 주변에 어디 말할 데가 있습니까? 어른들한테 오 이거 힘들다, 뭐 저거 힘들다. 물론 자기가 노력을 열심히 해야 되지만 네. 그런 힘들다고 해도 반영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몇몇 소통을 잘한다고 표방하는 정치인들이 이제 여러 가지 뭐 듣기 좋은 표현으로 소통을 하려고 이렇게 하는 건데 사실 실질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새누리당이 정책적으로도 정말 그 일자리 88%가 중소기업 아닙니까? 중소기업 관련한 청년들이 잘 없어요. 왜냐하면 가면 너무 힘들고 월급도 많이 못 받고 제가 운영하는 그 사회적 기업도 처음에는 최저임금밖에 못 줬습니다. 근데 노력해서 지금은 그래요. 많이 주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저는 해본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선배님들 또 가르침 받아가지고 좋은 정책 그 다음에 청년들이 봤을 때 부끄럽지 않은 그런 정당 그런 정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그 이 새누리당이 어쨌든 이 다시 살아나는 과정에서 0% 응답을 보인 20대, 30대가 관심을 갖는 거 이거는 저는 이 다시 살아나는 그 신호가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젊은 비대위원이 갑자기 최고 지도부가 된 거 아닙니까? 예, 많이 격려하고 후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10분 안에 이걸 끝내야 됩니다. 예, 10분 안에 끝내야 돼서 한두 분만 더 질문을 제가 대신해 드리겠습니다. 조주홍님 어디 계십니까? 네 나오시죠. 예. 이 마지막으로 이 대목을 제가 좀 질문 드리게 했으면 네. 좋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이요? 아니요 뭐 다 하셔도 되는데 제가 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하신 부분을 예. 제가 듣고 싶어요. 시간상 제 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내용이 중요한 거고 그래도 지역이 어딘지는 우리당 경북도당 비례 4번입니다. 수학적 계산으로 6명의 비례를 경북도에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새누리당 4명까지만 가져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65%를 이제 얻을 수 있을까 앞으로 뭐 이런 앞으로의 우려와 걱정을 여러분들이 전하면서 마지막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트레인이 있습니다. 기차입니다. 근데 우리 임명진 비대위원장님 지금 오늘 또 열차를 타고 오셨고 또 우리 열차를 힘차게 끌고 가시라고 말씀도 하셨습니다. 우리 새누리당이 이제 열차를 타고 가야 됩니다. 그럼 우리 여기서 30명이 탈당한 분들이 저분들은 저쪽 트레인을 기차라고 얘기하는 거겠습니다. 근데 임명진 비대위원장님 열차와 기차 차이가 먼저 뭐라고 생각하시고 계십니까? 뭐 말이 차이가 있구만 열차, 기차, 마음의 차이가 있는데 그래서 마지막 질문이 이렇습니다. 네. 정말 우리가 쇄신을 하고 지금 침몰 위기가 아니고 침몰 당하고 있는 이 현상에서 배에 새고 있는 구멍을
맡고 계신데 맡고 계시면서도 못하고 있는 부분도 그렇습니다. 금방 질문에서 벗어났습니다만은 우리 젊은 청년 비대위원장 말씀대로 정말 0%가 아니고 마이너스일 수도 있습니다. 이분들이 찍지 말고 부모님을 설득해리고 동료를 일으키면 예. 마이너스까지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지금 부족한 것은 수습지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도 그런 되지 않는 것은 저출산 고령화 청년 일자리 이런 부분은 하나도 지금 원래 노출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임명진 비대위원장님 이런 부분은 부족하다. 그래서 같이 이렇게 어떤 로드맵을 제시하고 비전을 제시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부분은 부족하다. 이런 이쪽에 대한 생각을. 예, 그에 대한 보관을 예, 예. 예, 질문하신 거네요. 알겠습니다. 예. 대답해야 됩니까? 예. 그 저희 당이 비대위원회가 중심이 돼서 세 가지를 우리가 쇄신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정치 쇄신입니다. 그 다음에 정책 쇄신입니다. 정당 쇄신입니다. 삼정 쇄신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새누리당의 그동안의 정책이 우리는 참 열심히 하느라고 했는데 국민들 보기에는 우리의 현실과는 거리가 멀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9년 동안 우리 당이 집권하는 9년 동안 점점 악화됐어요. 실업률은 점점 악화되고 저출산 점점 애 안 낳는 방향으로 갔고 그 다음에 뭐 청년들 일자리 없어지고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건 뭐냐? 집권 여당으로서 국민들의 진정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부족했다 이겁니다. 물론 야당에 뭐 여러 가지 반대 현실적인 게 있었지만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당이 지금 비대위원회에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는 국민들의 진정한 아픔을 해결하는 진정한 문제가 뭐며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하는 그것으로 우리 정책의 방향이 확 바뀌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한 가지 예로 우리 당에 있는 정책위원회가 뭐 우리 의원님들 죄송합니다. 입법 다 하시는 분들이신데 우리 당의 정책위원회가 의원님들 중심으로 구성이 됐어요. 지금. 그래서 이거를 완전히 해체를 하고 바꾸고 그래서 현장에서 일하는 중소기업, 학부모들, 청년들, 뭐 여성들 이런 각 분야에 있는 무슨 뭐 이런 분들로 우리가 정책위원회를 다시 구성하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분들의 얘기를 듣고 우리 의원님들이 그거를 법안을 만들어서 정말로 현실적이고 백성들의 아픔을 덜어줄 수 있는 그런 정책을 개발해야 되겠다. 우리 새누리당이 국민들에게 더 가까이 가는 정당으로 가야 되겠다. 이런 지금 노력을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확실하게 같이 챙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다른 정당의 대선 후보들은 먼저 이렇게 보수를 가장한 진실된 뭐 공약인지 이렇게 선수를 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좀 각별하게 네. 생각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정말 우리 대구 경북에서는 제일 궁금한 것 같습니다. 우리 바른정당과 또 우리 새누리당이 차후 우리 임명진 비대위원장께서 포용이 있게 일본들하고 뜻이 가치가 맞다 그러면 함께 가실 수 있는 충분한 의지와 의견이 어떠신지 생각이 어떠신지 주시고 여러분들의 의견을 따르겠습니다. 제가 주인도 아니고 제왕적 비대위원장도 아니고 여러분들의 의견이 이렇게 하라 하시면 그런 대로 따라 특별히 우리 상임고문이신 김관영 지사님의 말씀을 제가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이제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3시 20분 현재 97,140명이 예. 97,000 예. 10만 명. 뭐 마지막 질문은 원래 저 사회한테 좀 특권을 주잖아요. 그러시죠? 네. 예. 제가 오늘 신세신 분이 계십니다. 제가 방송 출연 때문에 이 위원장님하고 같이 내려와야 되는데 제가 늦게 왔어요. 기차에서 우연히 박명재 의원님 옆자리에 앉아가지고 역에서 저 차 타고 같이 왔습니다. 이제 모시겠습니다. 이제 신세 이렇게라도 갚아야죠. 잠깐 오십시오. 네. 잠깐 올라오십시오. 제가 다른 일산이나 수원에서 할 때도 현역 의원들한테 발언권을 안 줬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있다고 한 명 더 질문하다 가능하다고 알겠어요. 고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현역 의원들은 다들 큰 죄인이기 때문에
들어야 된다 이런 그 생각들로 다들 양보하십니다. 제가 오늘 신세졌기 때문에 제가 한 말씀 하실 기회를 드리겠는데, 위원장님한테 주문도 좋고 조언도 좋고 뭐든 좋습니다. 네. 전혀 생각을 안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안 짰다니까요 우리가. 예, 사실 우리 뭐 새누리당 그리고 우리 보수정당의 우리가 본체죠. 저수지고 진원지인데 여러분 정말 가슴이 아프시죠? 착잡하시고. 저도 얼마 전에 이 당에 또 사무총장을 했던 사람입니다. 정말 답답하기 또 암울하기 그지 없습니다. 그래도 이 난파스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 명진 비대위원장님 이렇게 결단을 내려주시고 모시게 돼서 다행이고요. 눈에 보이진 않습니다만 또 아마 저 성에 차지는 못합니다만 근데 열심히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하시는데, 그래서 저도 이런 자리에 지난번에 코엑스도 있었죠. 우리 킨텍스에서도 참여했습니다. 꼭 자리라도 빛내주고 함께 해서만 마음이 왔습니다만은, 여러분 몇 가지는 우리가 분명하지 않습니까? 우리 새누리당 깨져서는 안 되죠. 우리 힘을 살려야 됩니다. 깨져서는 안 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 앞으로 이 대통령 선거가 언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절대로 다른 데 넘겨서는 안 되죠. 우리 보수 정당이 반드시 정권을 재창출해야 됩니다. 그 힘의 원천에 주역이 대구 경북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 동의하시죠? 이런 바탕 위에서 아마 우리 비대위원께서 또 지혜를 가지시고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또 존경하는 김관영 지사님을 상임 고문을 모셨기 때문에 잘 아우르시면서 또 잘 좋아하시면서 잘 생각하시면서 해나가시라고 믿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는 여러분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습니다만은 일단 우리가 모신 비대위원장 임명진 위원장님께 힘을 실어주고 그 중심에 선도에 우리 대구 경북인이 앞장서십시다. 이것만 강조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아, 예, 예, 잠깐만요. 예, 예, 그러시죠. 예. 이 주문을 큰 걸 하셨네요. 네. 당만 살릴 게 아니라 정권도 잡아야 된다. 네. 예. 제가 이 당의 비대위원장 온 지가 오늘이 21일째입니다. 무슨 뭐 대권 준비하고 무슨 정치 공부하고 뭐 준비하고 이러고 온 것도 아니고 집안에 멍청하게 앉았다가 끌려 나와서 21하루 됐습니다. 기대가 많으시겠지만 제가 뭐 전능한 신이 아니기 때문에 또 정치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부족한 점도 많고 아주 준비가 안 된 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딱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 여러분 이번 대선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하시는데 뭐 저도 겉으로는 말 안 하지만 이 대선에 대해서 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예? 무슨 뭐 우리가 꼭 정권을 잡아야 되겠다는 것보다는 이 보수가 이게 이 나라를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절박함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이게 뭐 여러분 아시는 대로 뭐 사람들이 우리 정당을 이렇게 불임 정당이다 그런 말도 하는데 저는 그거는 동의 안 합니다. 우리 안에도 얼마든지 훌륭하신 후보가 잠재적인 후보가 있으시고, 그러나 이게 뭘 갈 길이 뭘 갈 길은 멀고 해는 떨어지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이거 언제 어떻게 될지 대선이 치러질지 모르는 상황인데 저는 확신하는 게 있습니다. 이번 대선 새누리당의 지지 없이는 아무도 대통령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단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 새누리당이 번듯하게 다시 서야 됩니다, 여러분. 지리멸멸만 하면 안 되고 번듯하게 다시 서서 국민 여러분들의 사랑과 지지를 듬뿍 받을 때 이번 대선 우리 새누리당의 주도로 치러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일에 앞장서겠습니다. 여러분도 다 같이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뭐 보통은 사회자가 시간에 쫓기면서 이 진행자들한테 조금만 더 하겠다 그러는데 오늘은 저는 빨리 끝내려고 그러고 이제 실무자들은 시간이 자꾸 남았다 그래요. 예. 3시 30분 현재 10만 6,998명이요. 예. 이제 예. 뭐 지금 기록들을 세워가고 있습니다. 근데 대구 경북이 변해야 대구 경북이 변해야 새누리가 변하고 나라가 변한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 지금 당을 쇄신하고 거듭나게 해서 대선의 역할을 하겠다 다들 한 모임일 텐데 오늘 오셔서 좀 힘 좀 받으십니까? 네, 저는 뭐 우리 당에서 뭐 솔직히 말해서 각오하고 가셔야 됩니다. 이러고 제가 내려왔습니다. 여기 사실은 각오를 하고 왔다고? 뭐 하여간 각오해야 된다.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그래서 설마 대구 경북이 무서우세요? 아니 무섭겠냐. 처갓집 변하는데 뭐가 무섭습니까? 어? 제가 100년 손님인데 무슨 걱정입니까? 그리고 뭐 이만하면 여러분 사위 잘 두시지 않았습니까? 어떻습니까? 이 처갓집 이 대구 경북이 이끌어가던 중심이 됐던 이 보수 새누리당 이 부족하지만 이 사위가 잘 도와서 아주 이 나라의 큰 기둥으로 다시 세우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예. 뭐 세상 사람들은 이 대구 경북 그러면 낡고 고루하고 이제 올드하다 이렇게들 많이 봅니다. 저는 대구 경북을 생각하면 맑은 선비 정신이 먼저 떠오르고 그 선비 정신으로 정말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할 말을 했던 그런 선비들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정말 나라가 어려울 때 몸을 던져서 이 나라를 여기까지 만들어 온 그런 선배들이 떠오릅니다. 저는 대구 경북이 정말 진정한 보수 가치로 다시 서서 새누리당도 바꾸고 이 나라도 바꾸고 국민의 그런 당이 되기를 바라고요. 오늘 임명진 비대위원과의 대화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런 확신을 얻게 되시기를 그리고 바로 여러분들로부터 변화가 시작되기를 그렇게 좀 기대하면서 오늘 이 토크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진행에 그렇죠. 네, 고맙습니다. 네.